맞니? 211번 요거 또 나왔네. 자, 맞아요. 요 아까 했던 거 한번 적어보면. 자, A, 나, B, any more than, 에? CD. 그제? A는 B가 아니다, C가 D가 아니듯이. 그제? 자, A는 뭐라고? B가 아니다. C가 D가 아니듯이. 이런 말이야. A는 B가 아니라 C가 D가 아니듯이야. 자, 그럼 맞아. 자, we cannot, 우리는 cannot create faculty. 자, observing faculty는 뭔데? B가 되겠지? 관찰력을 창조할 수는 없어. 자, any more than, 뭐와 같이 우리가 can create the memory, 기억력을 창조할 수 없는 바와 같이 CD가 되겠지? 바꿔라나. We made much. 우리는 많은 걸할수 있어. We made much. 우리는 많은 걸할수 있어. 자, to develop, but는 양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걸할 수는 있다는 거지. 양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걸할수 있대. 우리는 있잖아, 만들 수는 없어. 뭐야? Observing faculty는 관찰력을 만들 수는 없지. 뭐와 같이 우리가 기억력을 만들 수 없듯이. 그러나 우리는 자, 많은 걸할 수는 있어. 양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에이? 자, 그러면 비록 관찰력과 기억력은 아. 관찰력과 기억력은 아. 뭔데 타고난 거야? 에이? Inherent. 자, inherent는 타고난 것이지만 그들은 can be 뭔데 우리 노력에 의해서 발전될 수 있지. 그래서 노력에 의해서 뭔데 developed 발전될 수 있다.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있잖아. 관찰력을 만들 수 없어. 뭐와 같이? 기억력을 만들 수 없는 뭐와 같이. 왜? 타고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양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걸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관찰력과 기억력은 타고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데? 그것들은 뭔데? 우리 노력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다. 이리 되겠지. 이해가 됐냐? 자, 그러면 읽어보세요. 112번. 자, 여기 보면, 마치멍.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마치멍 요건 뭐라 적으면 좋겠냐. 자, 긍정문 여기 적어봐. 긍정문 다음에 마치멍 혹은 스틸멍 스틸멍이 이러면 요건 뭐뭐하다 더욱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치? 뭐뭐하다, 더욱 뭐뭐하다. 그 다음에, 부정문이 나오고, 그치? 부정문이 나오고, 마치레스 혹은 스틸레스. 자, 이렇게 되면, 뭐뭐 못하다. 못하다이. 자, 그리고 더욱 뭐뭐 못하다. 더욱 뭐뭐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해됐지? 더욱 뭐뭐 못하다이. 아유, 죽겠다. 됐니? 자, 한번 봐봐. 자, 그는 can speak French, 프랑스어를 말해요. 프랑스어를 말하지. 그리고 마치 뭐 하물며 더욱 영어는 말을 잘해요. 그제 he can't speak English. 그는 영어도 말을 못해요. 하물며 더욱 프랑스어도 못한다. 이해가 됐지? 그래서 금방 외운 것만 잘하면 돼. 자, 한번 보자. 여기 보면 자, 그것은 아주 친숙한 속담이에요. 자, 가주어. 그것은 아주 친숙한 속담이래. 그것은. 자, 그거에 뭔데? 데디야. The only school, 유일한 학교. 왜요? 뭐야? 자, fools, 바보들이 배우는 유일한 학교. 바보들이 배우는 뭐라고? 유일한 학교는 is the school of experience, 경험의 학교다. 경험의 학교다. 바로 이것은 아주 친숙한 속담이다. 자, if the lesson, 만약에 lesson, 교훈,
경험의 교훈이 아 프로피터블 유익하다. To the foolish student는 어리석은 학생들에게 경험의 교육이 유익하다면, 이건 하물며 더욱 유익하다. 하물며 더욱 유익하다는 거지. 자, 그것들은 하물며 더욱 유익하며 틀림없어. 누구에게? The wise는 현명한 학생들에게. 이래 이제 The wise는 현명한 학생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가 됐냐? 자,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적어놨냐? 경험의 어떤 중요성이지. 자, 그래서 importance에 대해서 적어놨다. 이래 이제 경험의 중요성. 다시 해석하면 그건 친숙한 속담이야. 세이닝 속담. 자, 바보가 배우는 유일한 학교는 경험의 학교다. 만약에 경험의 수업이 유익하다면, 어리석은 학생들에게, 그러면 하물며 더욱 유익함에 틀림없지. 그 교육은 누구에게? 현명한 학생들에게는. 되지? 자, 213번 보세요. 컬처. 컬처는 교양 혹은 문화. 교양은 이전 나라 오너먼트. 장식이 아니야. 장식하기 위한, 프레이즈는 굴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야. 응? 굴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품도 아니며, 스테인레스는 하물며 더욱 아니란 말이야. 과시하기 위한 것, your knowledge, 여러분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야. But, 그것이 아니라, a means, 수단이야, 수단. 어떤 수단이냐? 자, 힘들어서 얻어지는 수단. painfully acquired. 에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 in niche. 자, 영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 이중수식이네. 그제?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다. 자, 보자. 교양은, 자, culture is not ornament. 교양은 장식품이 아니야. 굴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품. 하물며 더욱 여러분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야. 자, 아주 힘들게 얻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인리치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다. 자, 한번 보자. 우리는 뭔데? 자, 우리는 아주 페인풀리, 아주 고통스럽게 획득해요. 뭘 획득하냐? 교양을 획득한다. 이래야 되겠지. 교양 어디 있어? 컬처. 교양을 획득하지. Not to decoration,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우리의 외부적인 표면을 뭐하기 위해서? But enrich our inner soul은 우리 내부적인 영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자, 더 플러스 비교급 이제 214번. 자, 뭔데? 더 비교급이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면 뭐라고 할수록, 자, 더욱 뭐뭐 하다 이런 말이야.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 하다. 이해됐지? 자, 그럼 볼까? 여기 보세요. 자, 보다 많이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보다 많이 우리는 원한다. 됐지? 보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보다 많이 원해. 그 다음 또 하나 적으세요. 이 원래 비교급이는 덜을 안 붙여. 비교급이는. 그런데 비교급 다음에 of the two가 나오면, 혹은 of A and B가 나오면, 혹은 원인 이유 부사 군화철이 나오면, 이런 거에 수식을 받으면 비교급에도 앞에다가 덜을 이렇게 붙인다. 원래는 안 붙이는데. 이해됐지? 원래는 안 붙이는데 원인 이후 부사 구절에 수식을 받으면 덜을 붙인다.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보자. 요거 원인 이후의 부사절이야. 그의 결점 때문에 그만큼 더 그를 좋아한다. 됐지? 자, 그럼 보자. Length of years는 해의 길이. 그것은 no proper, 적절한 적도. Length of life는 수명이야, 수명. 인생 길이.
수명이 적절한 척도가 아니래. 어? 자, 해의 길이가. A man's life, 한 인간의, 뭐야, 인생은, 2주 to는 뭐뭐 해야 된다. 측정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should 정도가 되겠죠. 의무에. 측정되어져야 돼. 뭐에 의해서? By what it has in it. 그가 인생에서 한 거에 의해서. 그리고 뭐에 의해서? 그가 인생에서 한 거. 그리고 뭐에 의해서? 그가 그 인생에서 느낀 거에 의해서. 이 두 개가 이 바위에 걸려. 됐지? 느낀 거에 의해서 뭐라고? 측정되어져야 된다. The more useful work. 더 플러스 비교고, 더 플러스 비교고야. 보다 유용한 일을 한 인간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고 또 하나 또 있어. 보다 많이 그가 생각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만큼 더욱 뭐뭐하다. 주절이야. 그는 그만큼 정말로 더 살게 된다. 어? 그래서 어떻게 돼? The idol. The idol은 게으르면서. 자, useless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자, 게으르면서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 No matter what extent는 아무리 어느 정도까지 그의 인생이, 수명이 연장되어진다 손치더라도, prolonged는 연장되어지다야. 그런다 손치더라도, 자, 게으르면서도 쓸모없는 사람은 merely vegetate. 단지 무의도식할 뿐이다. vegetate는 무의도식하다. 이해 됐지? vegetate, 무의도식할 뿐이다. 무의도식할 뿐이야. 자, 그럼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해의 길이는 적절한 척도가 아니야. 자, 인생의 길이, a man's life. 한 인간의 인생은 is to be measured, 측정돼야 돼. by what it has in it. 그가 그 안에서 한 거에 의해서. 그리고 what it feels in it. 그가 그 안에서 느낀 거에 의해서. The more useful work는 보다 유용한 일을 the man, 한 인간이 따지 하면 할수록. 자, the more, 보다 많이 he thinks and feels. 그는 자, 그리고 보다 많이 그가 생각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러니까 더 플러스 비급이 엔드로서 두 개야.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그는 진짜 살게 돼. 그래서 게으르면서도 쓸모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그의 수명이 아무리 연장된다 손치더라도 단지 무의도식할 뿐이다. 자, 그러면 What is the main topic? 주요 요지가 뭐야? 위에 달락에. 자, 인간의 나이는 이제 스탠다드 기준이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냐 가치를 그의 경험에. 전혀 아닌 것 같지. 자, 판단. 한 인간의 인생에, 한 인간의 삶의 판단은 의존해. 그 어떤 업적에, 그리고 공헌에, 그가 인생에서 만든.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지. 그러면 수명이 길지. 왜? 명예가 남으니까. 에이? 자, 보자. The old, 나이 든 사람은 should be respected, 존경받아야 돼. 젊은이에 의해서. 네가 드리스브 관계없이. 그들의 업적에 관계없이. 그 다음. The harder는 나이가 우리가 들면, 자, 보다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 일할수록 보다 오래 우리는 산다. 그 다음. There is a proportional은 뭔데? 자, proportional은 비율적인 어떤 관계가 있대. 뭐 사이에? 인간의 가치와 나이의 사이는 비율적인 관계가 있다. 아무런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해요. 자, 215번. 215번 이제. 자, 보자. 자, 정치적인 어떤 자유. We have today.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유제. 그것은 결코 be too easy. 자, 너무 쉬운 건 아니야. 그걸 보존하기에 너무 쉬운 건 아니야. 결코. It, 우리 그 정치적 자유는 came out of struggle. 투쟁에서 나왔대. 정치적 자유는 여전히 요구해요. 투쟁을. 자, 그리고 그 정치적 자유는 나왔어요. 자, 뭐, 지혜와 인내에서 나왔어요. 자, 지혜와 인내에서 나왔네. 그러면 결국은 뭔데?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써래.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자,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네. 세 가지는 뭔데? 투쟁 인내, 투쟁 지혜 인내네. 맞니? 투쟁 지혜 인내. 그제? 한번 적어보자. 투쟁 지혜 인내.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보자. 우리는 이제 우리는 매야는 존경해요.
The father는 조상들, declaration은 독립선언할, 독립선언을 한 조상들을 존경해요. All the more는 그만큼 더 존경을 해요. Because가 있어서 들어붙인 거야. 자, 왜냐면 지금. 자, now 돼서 뭔만 지금. 뭔만 지금이야. 삽입이야. 뭔만 지금. 자, 우리 스스로가 살아. 시대. 위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혹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now 돼서는 때문에라고 해석해. 자, 우리는 뭐 한다? Can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 그들의 위험과 그들의 용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됐지? 어?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유는 결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보존하기에. 정치적 자유는 투쟁에서 나왔고, 정치적 자유는 여전히 투쟁을 요구하고, 정치적 자유는 지혜와 인내에서 나왔고, 우리는, 그제? 독립선언한 조상들을 존경할는지도 몰라. 그만큼 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위험과 용기를.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우리 보도록 해요. 2번. 자, 보자. 216번. The wisest man.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 해석이 가장 혁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양보적으로 해석하면 돼. 주어의 최상급.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 최상급 주어. 양보 해석을 한다. 이해됐지? 자, 양보 해석을 하면 해석이 좀더 매끄럽다. 가장 혁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알 수는 없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어? 자, 요 하나 더 적어보자. The rest 명사. The rest 명사 투하. 투하랄 마지막 명사지. 요것은 결코 투하하지. 투하하지 않을 명사. 이렇게 해서 가면 돼. 이해됐지? 결코 투하하지 않을 명사. 이해됐지? 결코 투활하지 않을 명사다. 결코 투활하지 않을 명사. 해보자. He is the last man to tell a lie. 그는 거짓말할 마지막 사람. 결코 거짓말 안할 사람이다. 대체. The weakest man. 가장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주절의 사비. 칼라일은 말했다. 가장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Concentrating은 집중시켜. 자기 자신의 힘을 on a single object. 한 가지 목적에다가 집중시킨 거에 의하면. 요건 주절의 삽입이라 했어. 자, 그러면 can accomplish, 성취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반면에. 헤어레지는 반면에. 헤어레지는 뭐라고? 반면에. The strongest,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by this person은 흩어트려. His power. 그의 앞에 나온 거 반복됐지? 힘을 많은, 여기는 뭐가 빠졌어? Object가 빠졌지? 많은 목적에다가 힘을 퍼뜨리는 거에 의해서는 may fail, 실패한데, accomplish, 성취하는 거. 어떤 걸 성취하는데 실패한다. 이 말은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가 됐냐? 자, 그럼 다시. 가장 약한 사람이랄 때도 칼라이를 말한 거야. 맞아. 집중시켜. 자기 자신의 힘을 한 가지 물체에. 그러면 목적에. 그러면 성취할 수 있어. 어떤 거래? 반면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랄지라도 자기 자신의 힘을 여러 목적에 분산시키면 어떤 걸 성취하지 못할 수 있다. 이해됐지? 자, 그다음 보자. While you can accomplish. 여러분은 어떤 걸 성취할 수 있지? With 뭔데? 자, concentrated, 그제, concentrated effort, 노력에 의해서는. 그런 반면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지. 여러분의 노력이 분산된 상태로, 분산이 뭔데? dispersed, 흩어진 상태로서. 이해되죠? dispersed는 흩어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되죠? 217번인데, 한번 보세요.
자, 1호절이 아주 이른 아침이었어요. 에이? 그리고 뭐였니? There was only one other person. 단지 다른 한 사람만 있었네. In the library는 도서관에 한 명밖에 없었어. He was seated. 그는 앉아 있었어. In a big leather는 큰 가죽 의자에. Absorbed는 몰두한 채. 분사구는 뭐한 채. In a book은 책 속에 몰두한 채. 책 속에 몰두한 채 앉아 있었네. I was surprised. 나는 깜짝 놀랐어요. To see 보고서. It was ready. 그것이 ready인 걸 보고서. 에이? He was the last person. 그는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내가 기대한 마지막 사람 이러면 해석이 기대 안 한 사람이야. 에이? 내가 기대한 마지막 사람 하면 마지막 사람이니까 기대 안 한 사람이야. To find 발견할 거라고. 그런 장소에서 발견할 거라고 기대. 자, 기대한 마지막 사람이래. 그래서 나는 자, 누구야? 여기에 나와 있는 뭔데? 레아리가 공부도 안 하고 이런 학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글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지? 다시 해석하면 아주 이른 아침이었고 단지 한 명의 다른 사람만 도서관에 있었고 그는 앉아있어서 큰 가죽 의자에 몰두한 채 책에 나는 깜짝 놀란 거야. 발견하고서 그것이 레리라는 거. 그는 뭔데? 자, 마지막 사람이야. 에이? 내가 기대한 발견하기를 그런 장소에서. 이해 됐지? 자, 그럼 보자.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 어느 것이 다지나 크레스판드도 일치하지 않는가? 위 단락과. 자, 위 단락이야. 그러면 he had been reading a book. 그는 책을 읽고 있었네. Before Ryder는 작가가 마야 도서관에 들어가기 전. 맞지? 자, surprisingly, 놀랍게도 작가는 발견한 거야. 그가 몰두하고 있는 거 책 읽는데. 맞네. 작가는 놀란 거야. 인지하고서 그가 아는 사람을 인지하고서 도서관에서. 맞네. 자, 그는 마지막 사람이야. 작가가 본 마지막 사람이냐? 도서관에서. 이런 의미가 아니지? 저거 틀렸네. 자, he had been considered. 그는 뭔데? 생각되졌어. To be uninterested는 책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되졌지. 그런데 있으니까 깜짝 놀란 것이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답이 4가 되겠다. 여기 보자. Rowless.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참 좋을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적어봐. No less. 자, no less than. 이렇게 적어보자. 요건 못지않게. 못지않게인데 서로 같게야, 같게. 같게. 뭐뭐와 못지않게. 뭐뭐보다 적지 않다는 못지않게 똑같게. 뭐뭐보다 적지 않다는 못지않게 똑같게. 이해되지? None less than. None less than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냐? 뭐뭐보다 적은 것이 아니야, 요것도.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못지않게. 요것도 못지않게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더. 그러니까 뭔데? 못지않게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뭔데? 더욱 뭐뭐한다 이런 말에 더욱 뭐뭐한다. 이해됐지? 못지않게 더. 요것은 똑같은지 더 크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지? 똑같은지 더 크다. 자, 요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 봐보세요. No less than. 자, no less than은 자, 뭐뭐만큼이나 뭐뭐뭐라고? 만큼이나 이런 뜻이야. No less than은 뭐라고? 뭐뭐만큼이나. 알았지? 뭐뭐만큼이나. No less than은 뭐뭐만큼이나 이런 뜻이다. 에? 그래서 뭐야, No less than은 뭐뭐만큼이나. No less than은 뭐뭐뭐라고? 만큼이나. 하나 전 적어봐. None less than은 None less than은 적어도. 여기서는 적어도. 그래서 at least의 의미야. 자, 뭐뭐만큼이나는 어떻게 바꿔 줄 수 있어요, 이건? 자, as much 혹은 as many as 이런 뜻이야. 뭐뭐만큼이나. 하자. As much as 혹은 many as. As much as나 as many as의 의미다. 이런 뜻이야. 뭐뭐만큼이나는. 이해됐냐? 자, 그러면 한번 보자, 혜민아. 여기 보자. 자, 그녀는 못지않게 아름다워. 똑같게 아름다워. 누이하고. 여기 못지않게. 똑같게 아름답다. 이런 말이야. 그다. 누이보다도 못지않게 혹은 더. 그러니까 똑같게 아름답든지 더 아름다워. 됐지? 아주 쉽지? 노래했을 때는 만큼이나. 백만 달러만큼이나 가지고 있어. 백만 달러만큼 그렇게 많이. 요거는 돈이니까. 자, 백만 달러. 그러면 한번 보자. Resignation은 체념이야. 체념은 has, also, each part, 역할이 있대. To play, 하는 역할.
In the conquest of happiness는 행복의 정복에 있어서, 행복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야. 행복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야. 역시 뭔데 해야 될 역할을 가졌어요. 자, it is a part. 그것은, 체념은 한 부분이요. Noless, 봐봐. Noless. Noless essential은 못지않게 필수적이다. 똑같게 필수적이야. 뭐? 뭐만큼? 역할만큼. 요 역할을 받았어. The part. The part를 받았다. 에? 자, 플레이되는 역할이야. 노력에 의해서 플레이되는 역할. 노력에 의해서 플레이되는 역할에 못지않게 필수적인 그 역할과 비교해서 그 역할에 못지않게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거지. 그 역할과 비교했을 때 그 역할에 자 못지않게 필수적인 역할이다. 이해가 됐지, 에미니? 못지않게 필수적인 역할이다. 자, 그러면 더 wise man, 현명한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은 더욱 비록 자 그럼 보세요. 이건 삽입이야. 현명한 사람들은 비록 앉아있지 않아. 언더는 아래, 프리벤터블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래. 자, 실수 아래에는 앉아있지 않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는 경향이야. 그런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사람은 will not waste time,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아. 자, 그런 거에다가는 자, 시간과 그런 거에다가는 뭔데? 그런 거에다가 어떤 거?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거, 피할 수 없는 바와 같은 그런 거, 피할 수 없는 바와 같은 그런 거에다가는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체념해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야. 이거 됐어, 안 됐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뭐라고? 체념하여 받아들인다. 오케이? 체념하여 받아들인다. 에? 자, 그럼 보자. 체념은 그러나 역할이 있어. 해야 될 역할. 행복의 정복에. 체념은 부분이야. 못지않게 필수적인 거야. 에? 노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역할만큼이야. 에? 자, 현명한 사람은 비록 그는 앉아있지 않은 경향이 있어 피할 수 있는 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거에다가는. 예, 됐지? 그 다음 보자. 자, 윗글의 문맥으로 보아. 윗글 바로 앞에 올 수 있는 단락은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 봐봐. 그러나가 힌트네. 그러나. 그러나 체념도 역할을 한다 했지. 그러나 뭐라고? 체념도 역할을 한다 이랬으면 밑에는 노력을 해서 얻는 행복이 나왔겠지. 밑에는 노력을 안 하고 체념을 해서 얻는 행복이고. 이해가 됐지? 어?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얻는 행복이니까 바로 앞에 올 수 있는 내용은 답 10번 봐보세요. 10번 보면 뭐라 돼 있니? 중요성, 노력의 중요성. In seeking our happiness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겠지. 어? 요거에 반해서 그러나 이렇게 체념도 역시 자 역할한다. 첫 번째 봐봐. 어떻게 불운을 뭐야 극복할 건가. 그다. 체념의 중요성, 행복을 성취하는 데. 그다. 현명한 사람의 어떤 정복, 행복의 정복. 그다. 자, 체념에 의해서 플레이되어지는 역할이야. 행복에 접근하는 데. 그래서 자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210번 맞니? 자, house is 집은. 집은 should be built, 지어져야 돼. So as to는 위하여. So as to는 위하여야. 위하여.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풍요로운 빛.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빛도 받아들이도록 지어져야 돼. The former는 전자야. 그러니까 전자는 풍요로운 빛이네. 자, 빛은 nonetheless, 못지않게. 못지않게 혹은 더, 이런 말이야. 못지않게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해. 뭐보다도 후자. 후자는 공기보다도. 에? 자, 어디에? 건강 조건. 몸의 건강 조건에. 에이? 빛이. 자스테이즈는 뭐뭐와 같이. 자스테이즈 뭐뭐와 같이. 쏘, 그렇다. 자, 식물은 뭔데? 자스테이즈 뭐와 같이? When deprived of life. 빛을 빼앗겼을 때. When deprived of, 그제? deprived of, 빛을 빼앗겼을 때. 그럼 여기 한 번만 정리해볼까? 여기 한 번만 적어보면. 자,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자, A에게서 B를 뭐라고? 빼앗다. 이런 뜻이야. deprive나 빼앗다는 뭔데? love는 강탈하다. 혹은 lead는 제거하다. 이런 뜻이야. love는 강탈하다. lead는 제거하다. 자, 이거 수동을 만들면 어떻게 돼? 자, A, B, deprived of BJ. A는
A는 B를 빼앗기다 이런 뜻이 되겠지. 알겠지? A는 B가 B를 빼앗기다. 그러면 여기 봐봐. A는 B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지. 빼앗겼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해돼서 안 돼서 A는 B를 빼앗겼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A는 B가 없어. A는 B를 빼앗겼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A는 B가 없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식물이 빛을 빼앗겼게 됐을 때 식물이 빛을 빼앗겼다. 식물은 복수니까 대야 정도가 빠졌어. 그들이 빛이 없어. 빛을 빼앗기게 될 때, 빛과 화이트는 하얀색이 돼. 그들의 줄기와 입에 있었어.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얗게 되지. 페일, 창백하고 불건전하게 돼. 뭐 할 때? 그가 리브 언더그라운드, 땅에서 살 때. 땅에서 산다는 것은 빛을 빼앗기게 됐을 때 이런 말이지. 이거 돼서 안 됐어요? 지하에서 살게 될 때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빛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자, 그럼 보자. 위 규절에 따르면 위치부터 빠르면 다음 중 어느 것이 이즈나 커렉트 정확하지 않은가? 다음 중 어느 것이 정확하지 않냐? 선택할 때 이나이즈는 때야 살 장소를 선택할 때 we should always 우리는 항상 숙고해야 돼. 신선한 공기와 태양 맞네. 자, 그다. 자, 우리의 집은 should be well ventilated로 환기가 잘 돼야 돼. 맞지? 자, 공기가 잘 들어와야 되지. 자, 그다. Fresh air는 신선한 공기가 더 중요하대. 뭐보다 우리 건강에. Plant of Life은 풍부한 빛보다. 우리 책에는 거꾸로 나왔지. 맞아? 어, 틀렸고. 그 다음. 식물은 위로 위더 시들어. 만약에 그들이 don't get enough요. 충분한 공기와 빛을 받지 못하면 식물이 시들어. 맞지? Air, 공기와 빛은 keep us, 우리를 건강하고 살아있게 유지시키지. 그래서 나머지는 맞고 3번만 틀렸다. 20번. 자, 220번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자, as any 단수. as any 단수 명사. 혹은 as ever 동사. 맞지? 자, as ever 동사. 그러면 이것은 뭔데? 이것은 최상급의 의미야, 최상급. 최상급 의미다. 이러면 최상급 의미야. 에이? 자, 최상급 의미니까 뭔데? 더 최상급의 의미다 이 말이야. 최상급의 의미. 이해됐지? 자, 최상급의 의미다. 이건 최상급의 의미다. as any 단수 명사, as ever 동사 과거. 그럼 한번 보자. 여기 보면 해석이 돼. 야, 그는 그렇게 부지런해. 그의 반에 있는 어떤 학생만큼 그렇게 부지런해. 학생이 100명 있다 봐. 100명에서 제일 부지런한 학생만큼 그만큼 부지런하니까 가장 부지런하지. 그 다음 밑에 봐보세요. 그는 아주 훌륭한 장교였어요. 여보세요. 에제브는 지금까지 봉사했던, 그의 나라에 복역했던, 자, 에제브는 어떤 누구 못지않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장교였대. 그러니까 이제 에제브를 그 어떤 누구 못지않을 만큼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떤 누구 못지않을 만큼. 어떤 누구 뭐라고 못지 않을 만큼. 어떤 누구 못지 않을 만큼. 이런 뜻이야. 어떤 누구 못지 않을 만큼. 자, 그럼 보자. 쌤이 다시 여기다가 또 하나 적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적어봐. 자, 무관사 명사. 자, 무관사 명사. 맞지? 아니면 형용사. 무관사 명사, 형용사. 혹은 as 형용사. as 형용사. 자, 혹은 상황에 따라서 부사. 상황에 따라서 ing나 pp도 나와. 이런 것 다음에 as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as는 양보로 해석한다. 에도 불구하고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야. 이해가 됐지? 이 as는 뭐라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한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한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한단다. 이해가 됐냐? 이해가 됐냐? 그럼 여기 보자. 여줄지고 불구하고 가족은 가난했음도 불구하고 젊은 샘 젠슨은 as 줄지고 as any. 그러니까 아주 많은 긍지를 가진 게 어떤 귀족의 아들 어떤 귀족의 아들만큼 그 귀족의 아들이 가장 훌륭한 아들이라 해봐. 그 아들만큼 그러니까 가장 이런 말이야. 많은 긍지를 가진 거야. In England 영국에서 the fact 그 사실 그 사실은 대디아야. 사실은 대디아야. 그는
felt conscious of, 의식함을 느꼈대. 아주 비범한 sense, 감각과 능력. 그는 비범한 감각과 능력을 느꼈고, 어? 비범한 감각과 능력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and he, 그 비범한 감각과 능력들은 이란 말이야. 그 비범한 감각과 능력들은, and, 비범한 감각과 능력을 느꼈고, 그렇게 느낀 거야. 그리고 그거, 그렇게 느낀 것은, 그의 의견에 따를 것 같으면 그에게 자격을 줬대. 그에게 무슨 자격을 줬니? 커다란 존경을 받을 자격. From the world는 세상으로부터. 어? 자, 세상으로부터. 아야, 이랬다는 거지. 에이? 자, 이렇게 했다. 자, 그럼 다시 해석하면, 자, 진실은 대디아야. 그는 의식하게 된 거야. 비범한 감각과 능력을. 그리고 비범한 감각과 능력은, 능력을 의식한 것은 그의 의견에 의하면 그에게 자격을 줬다는 거지. 커다란 존경을 받을 자격.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해되니? 그래서 진실은 이렇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죠? 진실은 이렇다. 진실이 뭔데? The fact was. 이해되죠? 진실은 이렇다. 자, 그러면 다음 중, 다음 문장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것이 정확하지 않는가? 위 언급된 남자하고, 위 언급된 남자하고 정확하지 않는가? 위 언급된 남자다. 그의 poverty, 가난은 wasn't harm. 그의 긍지에 화를 주지 않았지? 자, 그러면 뭔데? 다음 중 어느 것이 일치하지 않냐지? 요건 일치하네? 그런 생각에서 자기 자신이 비범할 정도로 능력있고, 자, 감각 있다고. 맞네? 그는 믿었어. 그는 받을 가치가 있어. 다른 사람의 존경. 맞네? 그의 동시대 사람들은 동의했어. 그가, 뭐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요건 나온 적이 없지? 동시대 사람이 동의해준 건 아니잖아. 지가 일단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자, 그 다음 5번 봐보시죠. 자, 그는 well aware of, 매우 잘 알았어. 그의 어떤 흔한 비범한 감각과 능력을, 그리고 간주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어떤 귀족의 아들만큼 능력 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했다. 이해가 됐니?